이광수님의 안경 스타일링을 보시면 코가 크시기 때문에 코주부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쓸 경우에는 콩눈이라고 하죠. 작은 눈은 더 작아 보이게 만들고요. 큰 눈도 작아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형! 잘생기면 안경 다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민이 한 번쯤 꼭 해봤던 고민, 안경을 써야 할까 벗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의 로망이 있죠. 이석훈님처럼 부드러운 스마트한 남자처럼 보이고 싶거나, 아니면 유승범님 지드래곤처럼 안경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코디하고 싶거나, 이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경을 쓸 때마다 무엇인가 어색하고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나는 안경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를 하거나, 안경 벗는 게 잘생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순히 안경을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안경 하나로 외모가 좋아지고 이미지가 좋아져서 떡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안경 하나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쓰실 건가요? 벗고만 다니실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안경을 써야 하는 사람, 벗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고르는 방법까지 완벽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단순히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아니라 이미지를 고려해서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안경을 쓰면 생기는 이미지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스마트해 보입니다. 안경은 학문과 지식의 상징으로 여겨진 아이템으로 똑똑한 내생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보세요. 제가 안경을 썼을 때와 벗었을 때 안경을 쓴 게 훨씬 더 스마트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안경은 최고의 메이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얼굴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아침 7시거든요. 눈이 굉장히 부은 상태인데 오늘은 내가 눈이 부었어 가려야지 하고 띡! 안경을 쓰면 눈이 부은 게 가려지면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일리쉬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드래곤님이 안경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포인트가 되고 밋밋한 헤어스타일이나 스타일링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안경을 자주 씁니다. 시력이나 아이템이 아니라 스타일링을 위해서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안경이란 이미지 자체가 뭔가 스마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상이 강한 인상이라면 안경을 한번 더해보세요. 강한 인상을 중화를 해주면서 밸런스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 잘생기면 안경 다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잘생긴 분들이지만 안경이 잘 어울리지 않게 스타일링했던 분들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홍승원님부터 김태희님, BTS, 이동훈님 등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안경 낀 스타일이 살짝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물론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긴 하지만 안경을 안 쓴 모습과 비교를 해본다면 안경을 안 쓴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목구비가 크고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사람들은 안경이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두꺼운 안경캐가 딱 들어갈 경우에는 눈썹과 눈이 이어지면서 답답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고 이쁜 눈과 장점이었던 외모가 가려지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연예인분들은 왜 뿔테를 쓸까요? 반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리는 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메이크업이 안 되어 있거나 얼굴이 자신이 없을 때 이런 안경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노홍철님, 지드래곤님, 송수원님 같은 경우에는 외모를 가리면서 이런 뿔테를 사용하는 이유는 스타일링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타일적으로 좋아 보일 건지 외모를 숨길 건지 아니면 외모를 돋보이게 할 건지에 따라서 안경 선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형, 그럼 눈썹과 눈이 진한 사람들은 안경 못 쓰는 거야? 안경을 두꺼운 테가 아니라 얇은 테로 바꿔주시면 이목구비를 가려주지 않으면서도 스마트함과 부드러움과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노홍철님 사진만 보더라도 두꺼운 뿔테를 쓴 것보단 얇은 테를 쓴 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두꺼운 뿔테를 쓰니까 인상이 강력해 보이고 패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제가 짜잔,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안경의 스마트함만 딱 들어갔죠. 저 같은 경우에도 눈썹과 눈이 진한 편이기 때문에 두꺼운 안경캐를 뜰 경우에는 제 얼굴과 외모가 가려지는 거죠. 눈이 많이 부을 경우에는 이런 뿔테를 사용하고요. 데일리로 가볍게 이미지를 챙길 때는 얇은 테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다음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코가 낮거나 큰 유형은 안경이 잘 안 어울립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간 사이에 콧대가 낮은 유형이에요. 안경을 보시면 이렇게 코받침이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안경을 딱 썼을 때 눈에 딱 달라붙으면서 낮은 코가 더 낮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가 낮은 분들은 안경을 쓰더라도 코받침이 낮은 게 아니라 이처럼 살짝 튀어나와 있는 안경을 선택을 해야 낮은 코가 보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경을 쓸 때 눈에 딱 맞네 하면서 꽉 끼는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코받침이 이쪽을 받쳐주면서 낮은 콧대를 가려주는 안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형, 그럼 코가 큰 사람은 왜 안경이 안 어울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모델 겸 배우인 이광수님의 안경 스타일링을 보시면 코가 크시기 때문에 코주
꼬주부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뿔테가 아니라 얇은 테를 딱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꼬주부 느낌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 아무리 이런 부분을 다 신경을 쓰더라도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쓸 경우에는 안경이 안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명 홍눈이라고 하죠. 작은 눈은 더 작아 보이게 만들고요. 큰 눈도 작아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잘생겨진다 라는 얘기가 이 도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얼굴에 있어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렌즈가 높은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눈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안경을 낄 때 렌즈를 끼고 안경을 낍니다. 사실 요즘에 안경알도 그렇게 눈이 작아 보이지 않게 나온다고 하지만 제가 진짜 비싼 거 다 써봤거든요. 그래도 도수 없는 안경과 비교를 한다면 눈 크기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안경으로 이미지 변화를 하고 싶다면 도수를 빼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형 그럼 저렇게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도 안 어울리는데 누가 어울릴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눈이 작고 이목구비가 연한 사람들이 안경이 잘 어울립니다. 볼드한 안경 프레임이 밋밋한 얼굴을 보완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 유승범님, 엄기준님, 이동희님 같은 경우에 안경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시면 눈썹은 진하지만 눈은 작은 편에 속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경을 딱 더하다 보니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스타일까지 좋아 보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배우 엄기준님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뿔테를 많이 쓰시지만 이렇게 얇은 테로 바꾸고 나서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수 이석훈님의 안경 스타일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석훈님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 잘 어울리기로 유명한 셀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꺼운 뿔테를 착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얇은 테를 착용하셨을 때가 큰 눈도 강조가 되면서 밸런스가 훨씬 더 좋은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엄기준님과 이석훈님의 얼굴 특징을 자세히 보시면 눈과 눈 사이 미간이 먼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사람이 안경이 안 어울리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미간과 눈 사이가 먼 사람일 경우엔 안경을 쓰게 되면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잘 어울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굴을 딱 봤을 때 나는 미간이 넓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경을 쓰시면 생각보단 잘 어울리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눈과 눈 사이가 넓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경을 썼을 때가 밸런스와 조화로움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경을 썼을 때는 뭔가 얼굴 좀 작아 보이는 느낌 있죠. 벗었을 때는 눈과 눈 사이가 살짝 멀어 보이면서 나쁘진 않지만 살짝 어색해 보이는 얼굴 여백을 채워줬을 경우에는 얼굴도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낼 수가 있다. 이런 또 대표적인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성시경님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안경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중앙부 여백이 넓은 사람이에요. 얼굴에는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눌 수 있는데 눈과 이 입까지 이어지는 중앙부가 긴 사람들이 안경이 잘 어울립니다. 여백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목구비가 아무리 진하더라도 이 부분이 넓게 된다면 밋밋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요. 중앙부를 딱 끊어주기 때문에 얼굴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잘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아무 안경이나 쓰면 안 돼요. 중앙부가 넓은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세로폭이 좁은 안경을 사용할 경우에는 중앙부가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세로가 긴 안경을 선택할 경우에는 빈 공간을 테가 채워주면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장 잘 활용하는 분이 바로 유승범님과 배우 하정우입니다. 안경을 정말 잘 활용하는 배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지만 중앙부와 얼굴이 전체적으로 넓은 편에 통쾌하기 때문에 안경이 더해지면서 얼굴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경 스타일을 자세히 보시면 세로 길이가 긴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안경 벗고 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강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카리스마가 영화 배역 같은 경우엔 강렬한 모습이 필요하지만 일상실에는 부드럽고 스마트한 감독과 배우 같은 느낌의 이미지가 들면 좋기 때문에 안경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정우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상남자 성격입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앙부가 좁은 유재석님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긴 안경을 선택을 했을 때보단 가로폭이 좁은 안경을 선택을 했을 때 잘 어울리는 겁니다. 얼굴형에 따라서 세로폭이 좁거나 길거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안경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광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굴은 작은 편이지만 광대가 옆으로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넓은 안경이 잘 어울립니다. 안경을 썼을 때 테 끝부분이 광대와 평행을 이루면 가장 잘 어울리고 부담이 없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광대보단 작은 안경을 선택할 경우에는 얼굴이 더 커 보이거나 옹졸해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광대보단 큰 안경을 선택할 경우에는 어리숙해 보이면서 살짝 어색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광대 부분을 잘 고려를 한다면 누구나 안경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경 안 어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안경을 아직 못 찾았을 뿐인 거예요. 상황과 장소, 이미지, 스타일링에 따라서 한 번쯤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이미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안경인 등을 딱 더함으로써 트렌디한 느낌을 더한 거죠. 두꺼운 아니면 검은 뿔테가 들어갈 경우에 외모의 시너지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시면 지금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학창시절 안경을 쓰다가 성인이 되면서 안경을 딱 벗었는데 여신이 된 거예요. 야, 오늘 이거 핵심 말해줬다, 핵심.